자, 알구전, 올류 그린이네요. 수투.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 기준은 뭐냐? 알구전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이해해도 풀기 힘든 문제들. 그러니까 알구전을 복습하면 내가 지금 안 풀어주는 문제는 다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지 않은 문제는 니네가 알구전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알면 다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문제들만 선생님 위주로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1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분의 뭐냐면 fx의 극한값이 얼마냐면 2다라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리미트 x가 2를 향해? 오케이. 2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자, x 빼기 2분의 f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자, 요거의 극한값을 지금부터 한번 해결해 보고 싶었던 거야. 왼쪽에 있는 문제는 아마 그냥 2만 넘기고 치환하면 해결이 되는 알고전에는 문제하고 자를 바가 없을 텐데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넘긴다 해도 x 빼기 2를 t라고 치환한다 해도 그래서 x 대신에 t 더하기를 대입한다 해도 이 안의 식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곤란해. 약간은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 자, 볼게. x가 점점 2가 되려 하면 루트 x는 점점 뭐가 되면 루트 2가 되려 하겠지? 그잖아? 똑같이 루트 썼고. 넘겨주면 루트 x 빼기 루트 2가 0이 되려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서 얘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얘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주냐? 리미트 t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얘를 전체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했으니 ft가 되게 되고 자 이제 뭘 대입해야 되냐? 자 루트 x 대신에 루트 x로 정리해 주면 t 더하기 루트 2가 되고 다시 한번 넘어간 거죠, 그죠? 오케이? 얘를 얘라 했으니까 얘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제곱한 x 대신에 뭘 대입하냐? 앞에 거의 제곱 t 제곱에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2에 얘랑 얘랑 곱한 거두 배인 2 루트 2t를 대입해주면 돼. 그럼 이를 제외한 부모는 뭐가 남게 되냐면 t제곱 더하기 2 루트 2에 t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할수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예쁘게 정리해주면 자 리미트 t가 0을 향해 가까이 갈때 t분의 ft 그리고 인수분해 해주면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2 루트 2. 그래서 t가 점점 0이 됨에 따라 요거의 값은 2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 뭐 t 대신에 0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얘는 뭐가 되고 2루트 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2루트 2분의 1이 되게 되고 그래서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게 된다. 선생님도 사실은 잘못 보던 유형인 것 같아. 그 유형이 좀 독특했다 이런 거고 자 바로 밑에 있는 16번의 1번 문제 볼게. 혹시 이거 16번의 1번 맞은 사람 있니? 알고전에 사실은 이 유형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니네가 아마 이 문제를 조금 어려워했을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부터 16번의 1번을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야. 두 번째 풀이가 좀더 좋아. 근데 좀 생각해야 될게좀 있고. 그래서 16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는데 fx가 무한대로 커진대.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2fx에 마이너스 gx에 극한값이 1이라고 한다면 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4fx 더하기 gx를 분해 자 2fx에 마이너스 3gx로 나눈 요거의 극한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요게 이제 평민풀이 문제집에 있는 풀이 보통 사람들이 푸는 풀이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증명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게 얘를 하나의 함수인 hx라고 치환을 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돼. 그래서 fx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근데 hx의 극한값은 1이죠. 그래서 체크할 첫 번째, 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hx의 극한은 1이구나.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난. hx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난. 근데 뭘 모르냐? gx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이 식을 gx로 정리를 해줘야 돼. 위치 바꿉니다. 그래서 gx는
EFX에 휙 넘어가고 위치 바꿔 마이너스 HX고 그래서 걔를 여기 문제 주어져 있는 GX에 대입을 해주는 거야. 갈게. 그래서 준식은 좀 어려워 보이지? 리미트 X가 A를 향해 무한대로 갈 때 원래 있었던 4FX인데 거기서 GX를 더했대. 이 친구를. 그래서 더하기 EFX 마이너스 HX 이렇게 되겠고 원래 EFX 있었는데 아 복잡하지 길지? 난 빼기 3GX 요거 3배 빼야 되거든? 자 GX의 3배를 빼야 되거든? 이 친구의 3배 빼야 되거든? 그럼 6FX가 되겠고 더하기 3H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극한을 푸는 기본적인 패턴이 뭐였냐면 무한히 커지는 것뿐의 상수가 0이 되려 한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상수로 가는 HX가 분자 무한대로 가는 FX가 분모에 오기 위해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분자 FX로 나눠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 곱하기 FX분의 HX 그 얘랑 얘랑 더한 거 FX로 나누면 6 더하기가 아니라 6 빼기 자 FX분의 HX 자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분모인 FX는 무한대로 커지는데 분자는 상수니까 얘네들은 사라진다. 6분의 마이너스 4.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문제집의 풀이야. 길지? 조금 복잡하고. 자 근데 재밌는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 근데 이건 니네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 자 두 번째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식을 변형하는 건데 무한대로 커지는 fx를 강제 인수응대를 좀 할 거야.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fx로 강제 인수응대를 하게 되면 앞에는 e 마이너스 fx분의 gx의 극한이 1이다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해 되겠냐? 자, 요것만 넘어가면 바로 목적지로 가는 거야. 이거 무한대로 커지냐? X값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FX는 무한대로 커진다 했으니까 요거 무한대로 커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수렴하냐? 0이 되려 해야지 수렴을 해. 점점 무한대로 커지는 놈에 무언가를 곱해서 그것이 수렴을 하려면 같은 속도로 0으로 가는 놈이 곱해져 있어야 수렴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 풀이가 쉬워지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앞에 곱해지는 fx는 x값의 변함에 따라 그 값이 점점 무한대로 커지니 같은 속도로 0으로 가는 놈이 있어야 그 결과가 0이 아닌 값에 실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fx분의 gx의 극한값이 2구나. 요거를 이제 바로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이거 분모 문자 fx로 나누는 거야. 그럼 준식은 뭐가 되냐? limit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요거 써먹어야 되거든. 분모 분자 fx로 나눠주면 2 빼기 3 f분의 g 4 더하기 f분의 g 근데 f분의 g는 점점 2에 수렴한다 했으니까 밑에는 4 더하기 2인 6 위에는 2에서 6을 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1. 훨씬 더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두 가지 문제 다 정리할 시간 줄게. 정리해. 니네가 너무 열심히 듣느라 지금 다섯 문제밖에 안 되니까 두 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이거 푼 다음에 채점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쉬워 채점 안 했어? 너무 쉬워서 채점 안 한 거야? 이건 답이 어떻게 이렇게 딱 나왔어 그냥? 아 찍었어? 왜 찍어? 찍으면 안 되지. 푼 다음에 채점도 하고 고민까지 해야 되는 게 숙제인 거야. 알겠지? 자 15번에 2번하고 16번에 1번. 내 뒤통수가 화면을 가리는군요. 찌그러져 있어야지 이렇게 구석에. 자 15번에 2번과 16번에 1번 문제 풀이었습니다. 16번에 1번이 근데 되게 대중적인 문제야 사실은. 지금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시험에는 뭐 확률을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뭐 거의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대중적인 문제라고 보면 돼. 요거 저거는 좀 독특하고 저 15번에 2번은 상당히 독특한 거고 요거는 그냥 뭐 발에 치여.
확실한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문제집에 이 문제는 다 있을 거야, 분명히. 그만큼 흔한 문제다. 자, 중요한 유형이니까 차근차근 이해를 하고 잘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할 거다. 나머지 뭐... 근데 원래 선생님이 정리하는 그런 걸 좀, 이게 좀, 그, 뭐지? 집착을 좀 해서, 한번 촬영을 하잖아? 그럼 다 해야 돼. 그게 좀 내, 그게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망설였다가, 또는 결석한, 아파서 또 모든 친구 한 명 있다 하더라고. 아프면 안 되는데, 그지? 한 명 친구가 그럼 어디 앉았었던 친구지? 여기? 아, 여기? 아. 맞아, 맞아. 지난번이랑 니네 지금 똑같은 위치에 앉아 있는 거지, 지금, 그지? 나보고 이름 빨리 외우라고, 그지? 아닌가? 아니, 뭐, 그 목적이야, 뭐, 다르겠지만, 하여튼 똑같은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걸 거야, 그지? 그래. 안 춥냐? 다리? 괜찮아? 지난번에 보니까, 야, 다 외투가 있지?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외투 없이 가더라고. 이 겨울에. 외투 없이 그냥, 저런 옷 입고 그냥 가더라고, 집에. 그래서, 쟤는 어떻게 저러고 가나? 잠바가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 중에 걔가 이름 뭐더라? 승자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맨날 인삼을 먹여가지고 몸에 열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겨울에도 지금 정도면 잠바 입는데 한 11월까지는 잠바를 안 입어. 딴 사람들은 잠바를 얇은 잠바를 입고 다닐 정도에 걔는 반팔을 입고 다닌다라고 보면 돼. 불닭볶음면 같은 거 하나 먹으면은 휴지 한 통을 다 써야 돼, 진짜. 땀을 그냥. 수도꼭지지 틀면 나와. 자, 좀 정리가 됐나 모르겠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몇 번의 문제를 볼 거냐면 17번의 1번 문제를 좀볼 거야. 자, 17번의 1번이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참거진 문제가 나중에 니네를 또 분명히 되게 어렵게 만들게 될 텐데. 거짓인 건뭐 하면 되냐면 발레를 들면 되는 거고 참이면 뭐 하면 증명을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라고 해서 참거짓을 판단할 때 참이다. 그럼 그게 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증명하면 되는 거고. 거짓이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 증거 하나만 딱 되면 게임 끝이잖아. 결론은 기역, 니은은 거짓이고요. 디귿만 참이야. 기역, 니은 발레 들고 디귿은 증명을 해줄게. 자, 몇번 문제를 볼 거냐면 17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거야. 17번의 1번. 자, 기역 볼게.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fx의 극한이랑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때 fx하고 gx를 곱한 놈의 극한이 각각 존재를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얼마 갈때 a를 향해 가까이 갈때 a를 향해 가까이 갈때 누구냐면 gx의 값도 수렴을 하느냐 이거 수렴하니 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건데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얘는 거짓이 됩니다. 네, 왜 거짓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 발레를 들면 되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fx가 예를 들어 x 빼기 a의 제곱이고 그다음 gx가 바로 뭐가 되냐면 gx가 x 빼기 a분의 1이야. 너무 인위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내 얘기 들어봐. 이거 x가 a에서 극한 존재하지? 늘수 있고 0이지. 근데 얘랑 얘랑 곱해도 x 빼기가 하나 남지. 그지? 아 물론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줄 거야. 이거를 맨날 니네가 발레를 들기 힘드니까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라고 증명해 정리해주겠지만 일단은 지금 분명히 이런 발레에 의해서 gx, x 대신 a 대입하면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발레가 될수 있는 거야. 되겠냐? 거짓? 얘는 거짓? 그럼 니은 볼게.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때 fx 수렴하고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때 gx분의 fx도 수렴을 한다면, 이렇다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때 gx도 수렴을 하느냐. 요거는 방금 했던 거랑 같은 발레로서 얘기를 할수 있겠지. fx가 x 빼기 a 제곱이면 a를 대입해서 0이 될수 있고. 근데 이 fx를 얘로 나눠주면 x 빼기 a의 3승이 되겠죠? 그것도 수렴을 합니다. 하지만 x가 a를 향해 갈때 요거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거짓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증명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해 줄게.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는 거구나.
자, 디귿은 일단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미리 참이야. 자, 디귿은 참이고 그 디귿이 참인 이유를 증명을 할 텐데 이 증명 과정도 분명히 처음 배우는 니네 입장에선 반드시 잘 보고 있어야 된다. 갈게요.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와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뭐냐면 gx분의 fx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나와라 가리비 나와라 가리비 가리비인 거 얘기했지? 얘기했나? 가리비필 자 이렇다고 한다면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 fx가 존재하느냐 요건 다 맞고 왜 맞는지 보여줄게 치환합니다 야 웬만한 증명문제나 이런 거 보면 치환을 참 많이 한다 그지? 요거 이제 hx라고 해서 자 나는 지금 현재 gx와 hx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f는 몰라 그래서 지금 내가 정리한 이식을 fx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럼 fx는 뭐가 되냐면 자 gx 곱하기 h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가 지금 궁금한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와 hx를 곱한 놈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고 물어볼게 gx의 극한 있어? 있지 수렴한다 했으니까 hx 존재하니? 존재하지? 그러면 전개할 수 있다고 했어 그제? 자 그래서 얘는 그래서 아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gx의 극한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hx의 극한의 곱으로서 그 값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니네가 볼 때는 사실은 기역 니은이랑 디귿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그제? 답을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지난번에 극한의 성질 중에 분모가 0일 수 없다 나누는 건 0이 아닌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미주치라 했었을 거야 그제? 자 봐봐 재료가 이거야 fx하고 fxgx야 이거 만들려면 얘를 얘로 나눠야 되지 근데 이거 0이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거짓인 거야 나눠야 되는 건 그게 0이 아니란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fx의 극한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말도 또 맞는 말이야 다시 볼게 내가 극한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얘로 나눠야 얘를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나누는 이 친구가 0이면 망하거든 그래서 얘는 거짓 비슷한 논리 볼까? 내가 지금 수렴한다고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이건데 얘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의 역수를 곱해야 돼 얘를 얘로 나눠줘야 돼 이거 0이면 어떻게 할 거야 나누면 안 되지 또 이것도 극한이 0이 아니다 그럼 또 맞는 말이었던 거야 근데 얘의 극한이 0이다 0이 아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얘는 맞다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얘를 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나와? 곱하면 나오지? 곱하는 건 되는 거야 0도 곱해도 되거든 나누는 거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 곱하는 건 돼? 나누는 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또 국어로 설명이 좀 민망하겠지만 곱하기는 오케이 자 문제 주어진 수렴한다는 두 가지 수열을 또는 함수를 곱하는 건 괜찮은데 자 나누기는 안 된다 나누기는 NO 아니 되게 유치한 표현인데 나누기는 NO 안 된다고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참거짓을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 된다 아이고 벌써 또 슬슬 졸려요 좀 어려운 문제를 풀면 항상 그렇죠 자 오늘 또 젤리 투척 타임이었습니다 받아 후차 받아 잘 받는군 받아 그래 잘 받았어 받아 멀리 후차 아이고 내가 좀 아리랑으로 했었는데 이제 익숙해질 거야 받아 오케이 받아 후차 아이고 한 박자 한 0.3초 정도 빨리 손을 잘 받는군 원래 가까운 게 더 어려운 건데 가까우면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건 다음엔 좀 잘 던질게 빨리 먹어 졸지 말고 졸고 있어 씨. 자 뒤에 넘어가서 23-1번하고 24-1번 두 가지 문제만 풀고 좀 이거 하고 쉬긴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자 이거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세요 난 문제를 좀 적고 있을게 그러면 자 한석봉이 된 듯이 니네는 문제를 정리해라 나는
23번에 1번 문제를 적을 테니. 자, 정리가 됐다면 뒤에 넘어가서 23-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23-1번 문제는 지금 현재 곡선 y는 루트 2x 더하기 4라는 무리함수에 y절편인 a라고 하는 0,2라는 점이 존재를 하고, 근데 이 그래프에 이 점이 아닌 또 다른 점, 점 p의 좌표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진 않아 사실은. 근데 p가 점점 a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얘기를 해서 p라는 점의 좌표에 x좌표를 임의로 잡아봤고, 캐를 함수에 집어넣어서 y좌표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이 두 점이 같은 점이 되려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상황을 기호로 리미트 t가 0을 향해 가까이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함수 그래프에 있는 어떤 점 p가 점점 한없이 a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점 p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고,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두 점이 같은 점이 되려 한다는 얘기니까 아, t가 점점 0이 되려 하는 상황이구나.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x절편. 그러면은 직선식을 세워야 되는데 기울기 가볼까요? x의 진가량이 t입니다. y의 진가량은 뒤에서 앞에 걸 빼야 되는 거니까 루트 2t 더하기 4의 마이너스 2가 기울기인데, 자, 이러한 절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x 더하기 2라는 이 직선의 x절편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y에 0 대입해서 x가 계산하면 돼. 그래서 y 대신 0 대입하고 넘어가고 역수 곱해주면, 그러므로 x좌표는 바로 뭐가 되게 되냐? 요거 넘어가고 역수 곱해주니까, 자, 루트 2t 더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t구나.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x좌표. 근데 그거에 극한값을 구해달라 했으니 유리화를 해야겠죠? 0이 0 되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극한값은 리미트 t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자, 밑에 거 유리화하면 앞에 거의 제곱인 2t 더하기 4에서 뒤에 거의 제곱인 4를 빼니까 2t가 남게 되고, 또 원래 마이너스 2t가 있었었는데 루트에 2t 더하기 4에 플러스 1을 더했고, 그래서 분모 문자 2t, 2t, t 대신에 0 대입해주면 2와 2를 더한 4,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4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 누가 누구에 가까워진다, 그걸 어떻게 극한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 여기선 지금 현재 q의 x좌표의 극하니까 그럼 그 x좌표를 어떻게든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려고 했었어야 되는 거야. 정리해줘. 바로 밑에 거 풀게. 야, 니네 이거 혹시 기술과정 시간에 이런 거 배우냐? 저항 더하고 이거 직렬 병렬 연결 혹시 기술과정 때 배우니? 중2 때? 안 배우나? 대답이 없는 친구들이었어. 맞아. 아, 깜빡했어. 대답이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자, 24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직렬하고 병렬이 뭔지는 알지? 기술과정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빨리 얘기해봐.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어? 아, 과학 시간에 이걸 배워? 아, 나 때는 기술과정 시간에 배웠는데? 막 기술과정 기술 시간에 저항 이거 합구하고 하는 걸 배웠었는데, 아, 과학 시간에 배우는구나.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 저항이 x 빼기 5하고 지금 현재 10이 되고, 근데 지금 이 저항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12라고 하는 저항과 직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니네가 먼저 연결된 건 요거의 저항인 R을 먼저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분의 1은요 뭐가 됩니까? X-5분의 1 플러스 자 10분의 1이란 친구가 바로 여기는 요 놈의 합성저항이라고 하나? 표현을? 무슨 표현이세요? 하여튼 요 놈의 저항,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되죠. 병렬격을 할 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통분을 해. 그래서 10배에 X 빼기 5인데 분모분자 10 곱하고 분모분자 X 빼기 5 곱하고 그래서 양변 역수해 주면 여기는 저항인 R이 얼마가 된다? 아, 5 더하기 X분의 10 X 빼기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전체 저항, 전체 저항인 RX는 내가 지금 방금 구한 5 더하기 X분의 10X-50이란 놈과 이쪽에 있는 저항인 11을 더한 놈이 RX가 되고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그거의 5배의 극한이 궁금하대. 아 그래? 그럼 극한 구한 다음에 5배 되겠네. 그래서 limit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RX의 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X계수의 비율 10이죠. 요거 더하면 22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그거의 5배를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110. 그러니까 뭐 실생활 문제지만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끊어줄게요.